Let's now talk in depth with Juniel through the titles of her songs on Keyword Talk. 자, 첫 번째 키워드. 네. 바로 딘딘 씨와 함께 부른 달달한 듀엣송이죠. 네, 예뻐 보여인데요. 드라마, 최근에 드라마 미녀 공심이 OST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갑니다. 내 눈에 예뻐 보이는, 멋져 보이는 이상형이 있다면? 아, 이상형이요? 네. 아, 이상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오, 네, 누구실까요? 저는 요즘 안재현 선배님한테 좀 빠져 있어서, 네. 그렇게 사실 안재현 선배님의 외모도 물론 출중하시지만, 군님에게 너무너무 잘하시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고, 저런 분을 만나고 싶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곡이 되게 준일 씨의 상큼한 목소리와 또 딘딘 씨의 랩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곡인데요. 네. 이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해본 만큼 네. 또 콜라보레이션을 계획하고 있는 또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신가요? 계획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는 태연 선배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태연 선배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 혼자 노래방 자주 가는데 가면 태연 선배님 노래는 그냥 쭉 예약해놓고 계속 부르고 그래서 네네네 같이 꼭 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태연 선배님.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갈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힌트는 준일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밝혔던 곡이래요.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던 곡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던 곡이 사실 되게 많아서 뭘까요? 네, 바로 Everlasting Sunset입니다. 아, 제 노래 중에서요? 네? 아, 그쵸. 아. 네, 지금 계속 네, 저희 키워드 토크 자체가 준일 씨 노래 제목을 가지고 하는 토크니까요. 네. 그럼요. 네, 제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네. 아, 그 이 곡을 들으면 약간 저녁 지는 노을? 이런 네. 생각 들잖아요. 네. 준일 씨가 약간 센치해질 땐 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요.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센치해질 때는 침대에 누워서 그냥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누워서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한강 나가서 걷거나. 오. 네.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한강에 자주 나가시는 편인가 봐요? 집이랑 되게 가까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랑 가까워서 한강까지 이제 걸어가서 한강에서부터 저번엔 여의도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오, 진짜 꽤 거리가 있지 않아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올 때는 러닝해서 뛰어오고 그렇게 걷고 뛰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좀 그게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SNS를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좋아하죠.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또 꽂힌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애니메이션보다 캔들에 좀 꽂혔어요. 그 만드는 양초 거. 만드는 네네. 거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네. 제가 캔들을 원래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도 막 3개씩 켜놓고 이러는데 한번 만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 같은 걸 지금 막 구비 중이에요. 네, 집에서 만들어보려고. 만들기 좀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번 만들어보니까. 그래서 재료를 되게 사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까지 준일 씨와 함께해서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아, 네. 2016년 네. 준일의 활동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의 또 준일 씨의 음악 활동 또한 궁금한데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회사 새롭게 옮겨서 일단은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고요.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음악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게 제가 열심히, 곡도 열심히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쉽게도 네. 이 행복한 시간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보내기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도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전 세계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네, 이번에 제가 물고기 자리라는 노래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준이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층 더 달콤해진 그녀와 함께한 달콤한 인터뷰였습니다.